차가 떠오르지 않던 파괴의 신은 세계의 땅을 12개로 나눈 뒤 12명의 인간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나누어주며 그 땅을 다스리도록. 그중 아스트 대륙에는 선택받은 7명의 인간이 있었다. 그러나 선택받은 힘이 너무 강해 서로를 위협하였고 결국 큰 전쟁이 이것을 지켜보고 안타깝게 여긴 여신 엘레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정의로운 한 소년을 선택하여 장군의 아들로 태어난 에바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전쟁을 끝내기 위해 홀로 에바는 여행을 하던 도중 고블린대의 습격을 받은 마을에서 위험에 빠진 소녀 카린을 고블린의 습격으로 부모를 잃은 카린은 헤어가 된 마을을 뒤로하고 에반의 동료가 되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진정해 에반! 이런다고 일이 해결되진 않아! 당신들은 카린을 죽일 셈입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파괴신이 부활하면 이 세상도 끝이야. 세상을 위해서 그녀를 희생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런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아니하지 마! 멈춰! 너희들 미쳤구나! 절대 뚫리지 않아! 하나라! 한쪽의 힘을! 죽는다고 부활이 멈출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지만 적어도 이대로 둔다면 파괴신이 부활할 것쯤은 알아! 기다려, 에반! 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구하겠어? 어서 가, 에반! 넌 카린을 구할 수 있어! 에반! 그녀들의 충고를 듣지도 않은 겐가? 저는 카린을 구할 겁니다! 한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세븐 나이츠가 된 자로서 짊어진 사명이네. 그런 사명 때문에 동료를 처벌할 순 없어요. 그렇다면 난 자네를 막아서겠네. 마지막이다. 견딜 수 있겠나? 알고는 있었다.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걸. 카린, 더 이상 널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자, 필요한 곳이 모험을 있나요? 떠나볼까? 제가 필요한 곳이 있나요? 자, 모험을 떠나볼까? 자, 모험을 떠나볼까? 델론즈, 늦었습니다. 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시죠. 재촉하게 보아라. 파괴의 저주가 세상에 뿌리 내리고 세상에 죽음으로 가득 찰 것이다. 죽음은 공평하다. 너희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야. 직접 마무리. 델론즈, 늦었다. 돌아와라. 쓸데없이 부지런한 녀석들. 너희들의 마무리는 다음으로. 파괴 저주라니, 뭘 말하는 거지? 아까 파스칼이 갖고 있던 파괴 조각이 사방으로 퍼진 것을 봤어. 그것과 관련 있는 게 아닐까? 루디는 우리를 버렸고 왕은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것은 이제 우리뿐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베르체은 왕을 몰아내고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자. 델론즈처럼 자네들과 협력할 것 같은가? 저희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대들의 목적은 대체 뭐지? 우선 이것을 보시지요. 이리도 참혹할 수가 있단 말인가? 행성 텔루스. 저희의 그대들이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말하는 건가? 맞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파멸의 길에 들어선 것이지요.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저희 세계를 되살릴 유일한 수단인 파괴의 힘을 모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파괴의 힘으로 그대들의 세계를 되살린다는 거지? 제가 모시는 여신께서 내리신 신탁입니다. 그 힘으로 저희 세계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여신의 신탁.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제안은. 잘 생각해 보시지요. 서로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이 세계에서 파괴의 힘은 혼란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저희는 이 세계에 도착해 파괴의 힘을 조사했습니다. 먼 과거부터 조각은 강한 자들의 몸에 깃들어 전쟁을 일으키더군요. 세븐 나이츠, 마치 지금의 당신들처럼 말입니다. 과거의 그들과 비교하지 마라. 우린 조각의 악의를 이겨낼 수 있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아이사 대륙과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빛의 뜻,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당신이 믿는 그 빛의 뜻이란 참으로 잔인하군요. 감히 빛을 모독하지 마라! 언제까지 빛의 뜻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계실 겁니까? 당신이 정말 선택받은 자라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서약서에 맹세한 그날부터 지금껏 빛의 뜻을 따랐습니다. 때론 그것이 모두의 믿음을 저버린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만 어째서 그럴수록 마음의 고통은 커지는 것입니까? 제 앞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입니다. 빛이여,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디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어째서 제 믿음을 저버리시려는 겁니까? 이것이 정녕 제 믿음에 대한 결과란 말입니까? 빛을 쫓는 자가 있었다. 소중한 것들을 잃으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는 숭고한 믿음이 부서진 뒤에야 마주하게 된다. 오랜 시간 감춰왔던 자신의 의지를. 한없이 작은 빛만을 쫓던 남자는 이제 더는 없다.
전투를 지배한다. 시간은 흐르고 난 변하지 않아. 희망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대군은 아무나 길들이는 게 아니지. 내 가능성은 아직도 무한하네. 오늘도 자네를 기다리는 업적들이 있네. 내 가능성은 아직도 무한하네. 이 상자 정말 신기하지? 아직 달성해야 할 업적들이 많다네.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게나. 편지가 왔나 봐요. 어둠의 시원 보여주마. 제 화살은 빗나가지 않아.